저가 막 급하게 들어온 게 어머니한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내년 들어가면서 몸수가 너무 사납고 어떻게 보면은 다칠수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병원 신세질수전, 아차 싶으면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인해서 사고수도 같이 따라오는 형국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어머니한테 자손 아들 둘을 받았잖아요. 근데 첫째는 아니에요. 둘째가 내년에 나가는 삼재바람에 수가 무지 사나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자손이랑 엄마랑 지금 연락 같이 사세요. 근데 힘들다 소리 안 하던가요? 애가 힘들다고. 예. 그냥 숨쉬기 좀 힘들다고.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어머니. 심장이 너무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다고. 그리고 여기가 막 빳빳해진다니까. 운동을 많이 해요. 지가. 테니스도 치고 또 가서 달리기도 하고. 지 스스로 힘을 좀 키우고자. 이 아이가 좀 체격이 있나요? 체격이 없어요. 그죠? 스포보다 안 좋아. 이게 나는 그거 있잖아요, 어머니. 느낌이 나는 이걸 겪어보진 못했는데 내가 들은 바로는 왜 체격이 좀 없으신 분들이 저혈량이 저혈압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지 기립성 뭐 그런 일어날 때확 어지러워진다든가 또 이게 뚱뚱한 사람만 숨이 찬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 체구가 작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뭐 흔히 말해 혈액순환이 잘안 돈다, 뭐 빳빳해진다 이런 말을 나는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그 느낌이 그대로 와요. 조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엄마 숨이 안 쉬, 내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아이 어머니 내년에 자칫 잘못하면 진짜 사고 크게 나요. 이게 지금 본인은 뭐 운동을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이래서 뭐 그나마 근근히 버티고는 있겠다만 미안해요 어머니 이게 엄마한테 겁주는 거는 아닌데 내년에 상문바람까지 같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삼재바람에. 왜냐면 이 삼재라는 게 상문이라는 건딴 사람? 아니 본인이지. 이 삼재라는 게 뭐냐면은 예전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렇다 보니 흉작이 져요. 역병이 돌아요. 사람이 죽어나요. 그게 삼재예요. 세 가지 악재. 요즘 시대에는 돈이 나가요. 몸이 아파요. 그리고 상문이 드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작년 올해 건강수를 놓고 보면 썩 튼튼하지 못했어요. 힘들었어요. 네. 근데 들어오는 삼재바람에 힘들면 눈 삼재 때더 힘들어요. 나가는 삼재 때 사람이 진짜 죽을 똥 살똥해요. 너무 그게 지금 걱정이 돼서 제가 뭐 카메라 이런 소리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담배 피다 말고 사장님 나 빨리 들어가야 돼. 왜왜왜 왜, 왜. 공수가 나와 엄마가 아들이 있대. 이 아들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 나 빨리 들어가서 이거 좀 물어봐야겠어. 얘도 지금 불이 났게 들어온 거거든요. 아, 그래서 작은 아이라고. 네. 큰 아이는 아니었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잖아요. 엄마 나왜 이렇게 숨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숨이 안 쉬어지고 이렇게 여기가 땡기죠? 그리고 엄마가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이러고서 알려주신 거잖아. 딱 둘째예요 지금. 난이 말밖에 안 나와 어머니. 근데 걔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좋아져도 아니에요. 머리가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완전히 좋아진 게 아니에요. 내년에 더 크게 좋아졌다가 확하니 더 가는 그럼 수도 계속 있어요. 그런가요? 아니면 내년은 지나면 좀 괜찮은 거예요? 내년을 잘잘 넘겨야죠. 넘겨요. 내년을 잘 원래 넘겨야죠. 탑으로 그렇게 났나 봐요. 네. 내년을 잘 넘겨야 돼요. 그래야지 아들이 살아요, 자기 직장이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옮기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스트레스가 다는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리고 타고난 사주 자체가 병고액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런 데안 다녀보셨어요? 저도 선생님 말 듣고 많이 보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오게 됐겠죠. 근데 이 아들 좀 빌어주라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로 저리도 다니고 절이랑은 다르지. 달아요. 다르죠. 절이랑은 다르죠. 왜냐면 이 아이가 뭐 것은 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속에 타고난 사주 자체는 여자 기생사주예요. 그리고 또 웃긴 그러면 게 어떻다는 건가요? 사주가 뒤바뀐 거죠. 여자 사주이다 보니 병고액이 있을 수 있어요. 대처하지 못해요. 아이가 속으로 삼켜요. 아이가 예민해요. 과민해요.
좀 예민한 편이죠. 그래서 이 사주를 조금 내 본사주를 찾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 아이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이가 어머니 가끔 눈이 돌아요. 눈이 눈이 돌아요. 돈다는 게 미치광이가 된다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어지러운 듯이 눈이 확돌때 있잖아요. 이거를 뭐 좋게 말하면 빈혈이고, 예. 나쁘게 말하면 이게 맥이 빠져요. 힘이 없다는 소리를 잘해요. 몸에 힘이 없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저당 쇼크 오듯이 확한이 그럴 때도 혈압은 있어요. 저혈압이에요. 예. 근데 그거 아시죠? 어머니? 고혈압보다 더 무서운 게 그러게, 저혈압이에요. 저도 저혈압이거든. 그래서 엄마 닮아서 그런가 보다 가끔가다 눈 뜨기도 힘들어요. 그랬거든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안과 가서 이제 그약좀 넣고 그러고 하죠. 힘들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지금.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무당은 같이 직위를 받으니까.